후마리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환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MPP. MPP? 네. 원래는 네. 하지만 강한 MPP를 만나서 저는 지금 현재 아예 INFP로 가는 것 같아요. 아, MPP에 대해서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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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됐습니다. 네, 저는 네. 이제 MPP가 네. E와 이제 F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학생들이랑 저는 이제 네. E와 F가 다 있으니까 학생들이랑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할 때 막 질문 같은 것들을 하고 오답 체크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나는 이렇게 했다. 혹시 E와 F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라고 했더니 반응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쌤께 우선 이것부터 수업 시간에 대해서 네. 틀린 내용을 모르는 걸 질문하고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수업이라는 상황이냐 아니면 따로 개인의 질문 사항이냐 달라져요. 그럼 개인의 질문 사항이요. 개인의 질문 사항 같은 경우는 그나마 IF는 괜찮아요. IF는? 네, IF는. 네. IF들 보면 제가 우리 IF 친구들 같은 경우는 특징 중에 하나가 좀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 거절을 못한다는 건 나 자신보다는 타인을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강해요. 제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네. 교무실에 네. 앉아있잖아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 선생님들한테 교과목 질문을 하러 오면 특히 유독 IF 같은 경우는 교무실 밖에 살짝 그 이 공간이 있는데 그 창에 붙은 네. 공간인데 거기에 눈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검은색 눈동자로 선생님이 계신지 보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니요. 대부분 그냥 들어와요. 교무실은. 그냥 IF는 이게 좀 배려라는 거. 그래서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질문할 때는 적극적으로 갔으면 해요. 그리고 두 번째 IF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상담을 좀 하다 보니까 학부모님이 저하고 상담하면서 항상 아이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제가 아이한테 질문을 해도 네. 학부모님이 대답하세요. 네. 아니, 대답 안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이 우리 IF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애는요 진짜 공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이 생각보다 나오지 않아요.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 아세요?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아이가 공부 시간이 지금 멈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르는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두 번, 세 번, 한 20분 정도 풀어보고 여기까지 안 되면요. 안 되면 빨리 선생님한테 가서 질문을 해서 빨리 문제 해결하고 다시 그걸 풀어보면 자기 있게 되는데 우리 IF들은 좀 가는 거에 대해서 미안하거나 좀 귀찮아하는 거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한 시간 내내 그 문제만 계속 안 되는 게 풀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시간이 멈춘 거지 이건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좀 적극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또 이게 있어요. 제가 심리라고 하는 것은요 제발 강제적으로 바꾸라 하지 마라. 아니 거절 안 듣는 사람이 거절해라 못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건 있다. 한 번 모르면 한 번 질문한다 힘들죠. 네. 그러면 그 딱 질문 노트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내가 3개 아니면 5개 모이면 질문하면 내가 그 상대방에 대한 미안함이 5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낫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 IF족이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두 분 다 지금 반응은 맞아 보세요. 완전 네. 이거 관중들 너무 많은 거 너무 해피한데요. 이거 제대로 알면 좋아요 이거. 네 여러분 여기 PD님들이 하고 계셨어요. 네. 우리 학생들도 그러고 있나요? 네. 근데 IF는 제발 네. 절대적으로 네. 좀 적극적인 적극적으로 하고 근데 이제 EF는 괜찮다라는 아니 거. 근데 EF도 문제가 있어 얘네들. EF 특징은요 네. 교무실에 앉아있으면 어떻게 온 줄 아세요? 어떻게요? 시끄러워요. 막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생님 이거 모르겠군요 하잖아요. 네. 그럼 선생님 풀어주면 EF 잘 보시면요 표정이 대박 맞아요 선생님 너무 대박 하는데 질문이 끝나자마자 빨리 내 자리 가서 풀어보면 네. 내 게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EF는 끝나자마자 쌤 결혼하셨어요? 사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방 물어봤던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 단기 기억 장치에 들어가기도 전부터 소멸돼요. 실제 그런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적인 질문 안 하고 빨리 가셔야 돼요. 호응에 속지 마세요. 근데 저도 이제 EF가 있으니까 근데 제 기억 속에는 모르는 것들을 쌤한테 안 물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반을 잘하는 애들 겁나 괴롭히는 거야. 뭐 그렇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성향이 또 다 있겠죠? 다, 네. 다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EF 그리고 선생님이 IF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쌤이랑 이야기한 다양한 네네. 키워드가 있는데 자 MFP 일단 MFP는요 여성은 이제 연애를 할 때는 분위기 메이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남성은 리액션 만렙이라고 하는데 방금 이야기하셨던 그 내용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 친구 중에 이런 친구들이 있다 아니면 내가 그렇다 라고 하신다면 생각하시면서 자 이런 친구들의 잡생각과 친구 관계 이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복잡합니다. 많이 복잡하겠죠? 솔직히 네. 얘기해서 제가 이제 어릴 때 ENFP였거든요. 저 얘기하는 거예요. ENFP를 욕하는 거 아닙니다. 참 못났었어요. 쌤 저도 어릴 때는 ENFP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ENFP가 제일 살면서 네. 정말 인생을 살면서 학습뿐만이 아니라 인생을 살면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감정 기복 조심하셔야 돼. 감정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아 맞아. 감정이 개입된 선택에 후회라는 감정을 낳아요. 혹시 욱 말씀하시는 건가요? 욱인데 네. 욱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놈의 욱이 우리가 생각하는 화난다 분노라는 감정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게 아니에요. 욱이 뭐가 있냐면 갑자기 분위기 좋은 데 있다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지죠? 네. 그때 내 어느 누가 나한테 오죠? 네. 다 좋아 보여요. 네. 그 사랑이 빨리 빠지죠? 네. 그래서 ENFP가 금사빠가 많아요. 아. 이해하셨죠? 그냥 그 욱도 분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많아요. 제가 어릴 때 분위기가 좋잖아요. 그럼 맨날 카드를 빼고. 내가 다 써. 그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도통장에 돈이 없어. 아. 분위기 좋아서 기분 좋으면 그냥 카드 쓰는 것도 욱이죠. 내가 속해. 네. 맞아. 네. 그래서 그 당시 체크카드 쓸 때니까 통장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돈이 없어. 네. 그거 어느 심리학, 아, 그 고려대학교 심리학 그 교수님이 그 얘기 하셨어요. 네. 대한민국 사람은 특히 유독 네. 주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주인공 의식. 그래서 네. 내가 한턱 쏠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 쏘니까 돈을 소비하니까 너희들 나한테만 집중해. 이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아들이 뭐 대학 붙었다? 내 네. 딸이 뭐 이번에 뭐 했다? 라고 네. 하면 쏜다. 나 집중. 나 오늘 주인공 될 거야. 그래서 그게 기분 욱 하는 거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욱 하는 성격이 강하다? 성격이 급하다가 비슷한 맥락인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네 조심. 친구 네. 관계도 그런 것들 다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네, MFP 기억해 주시고요. ENFP는 제가 이건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야 되는 게 거의 저한테 상담 오잖아요. 그럼 제가 거의 ENFP한테 딱 오면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아유 또 관계 때문에 나한테 상담하러 왔지. 얘는요. 네. 거의 80-90% 맞아요. 그러니까 성격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MFP는 감정이 좋으면 정말 다 좋아 보여요. 감정 좋을 때 툭 건들면 괜찮아, 기분 안 좋으면 조금만 건드려도 되게 예민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기서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참을 수 없습니다. 억누를 수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기분 좋으려는 노력을 계속 하셔야지만 ENFP는 학습과 관계한 모든 자체가 되게 좋아져요. 기분이 좋아야 돼요. 기분이 MVP는. 중요하다. 특히 MVP는. 아, 근데 저 학생들한테 이제 좀 조언을 얘기해 드린다면 저는 화가 났을 때 수업하는데 화가 나면 막 분필이 떨리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거 진짜 도움돼요. 그래서 선생님 동의하시죠? 완전 동의하죠. 네, 그 이제 진짜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완전 동의하는 이유가 그거 있거든요. 모든 시작은 호흡이에요. 성격이 급하면 호흡이 빨라지고 호흡을 느리게 한 사람은 성격이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제일 중요하면 기본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호흡을 좀 이렇게 가다듬는 게 화를 좀 삭히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이제 화를 많이 냈던 사람이라서 화가 날 때는 이제 뭐 기분 좋을 때 욱은 뭐 그렇다 치는데 화가 났을 때 욱은 약간 내가 지금 화를 낼까 말까 한 번만 더 고민해도 내가 내야 되는 상황인데 낼까 말까 저는 그렇게 해서 지금은 화를 안 내요. 근데 그건 선생님이 대단하신 거고요. 일반적인 사람은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여러분은 화 때문에 한 인생 이렇게 나락으로 한두 번 떨어질 만한 경험을 하시면 진짜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낼까 말까 낼까 말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요. 근데 보면 일단 제가 이런 얘기 드릴게요. 화라는 감정을 제발 참지 마세요. 그래요? 참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화를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잘 보세요. 분노라는 갑자기 욱하는 감정은요. 일단 자기 자신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네. 마치 공황 상태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잘 봐요. 공황 상태 당시에 갑자기 호흡 곤란이 왔을 때 그 네. 응급처치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드라마 보시면요. 종이봉투 입에 물잖아요. 나 많이 해봤어. 했잖아. 근데 왜 종이봉투를 무는 줄 아세요? 이산화탄소의 공급 때문에. 그것도 있겠죠. 그것도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숨을 쉴 수 있다는 방법 자체를 인지 못해서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이봉투가 부풀고 오그라들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내가 숨을 쉰다는 걸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는 감정 역시 웬만해서는요 자기 인지 못하거든요. 네. 참는다 안 참는다 이걸 못 봐요.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화라는 감정의 행동적 특징에 대해서는 문제 삼는 거지 화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떤 사람은 던지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 지르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죠. 그 얘기는 뭐냐면 화라는 감정이 났을 때 표출하는 방식을 바꾸면 돼요. 누군가는 짜고 누군가는 먹고 누군가는 다른 거 하지 않아요. 네. 그럼 그 행동적 모습을 보였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모습 그 상태로 만든다면 화라는 감정 그대로 하신다면 나쁘지 않아요. 참으니까 문제죠. 그래서 표출을 네. 좀 잘 제대로 해라. 그래서 오늘 교수님이 그 얘기했어요. 참을 인자 세 번이면 뭐라 그래요? 암? 맞아요.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암이고 열 번이면요 병원에 입원이에요. 아 진짜요? 나는 진짜. 저는 참지는 않은데 쌤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되게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화가 나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면 수업 시간에 야 내가 A 때문에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데 쌤이 잘못하지 않고 내가 화내는 상황이라고 호응해줘 그러면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이 지금 충분히 화날만 해요 이러면 그지? 그리고 난 딱 가라앉거든요. 살짝 가스라이팅 느낌인데요. 뭐죠 이거? 아 무서워. 아니 그래서 네. 이렇게 나는 공감을 이렇게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으니까 남들이 공감을 해주면 그냥 가라앉아요. 이 형이잖아.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혹시 이 화났을 때 예 네 그렇게 해주시고 자 그리고 네 쌤 우리 벌써 15분이나 썼어.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공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아 연애 넘어가요? 연애 할까요? 연애 가겠습니다. 네. 왜냐면 ENFP는 연애가 필요한 친구들이에요. 네. 네. 연애 금사빠. 금사빠들 네. 아 근데 연애 같은 경우는 한 번씩 ENFP가 저한테 물어본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ENFP가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저하고 맞는 어떤 그 MBTI 궁합이 어때요? 막 물어봐요. 그럼 저는 항상 똑같은 얘기예요. 나머지 15가지 유형들이 다 너를 감당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를 맞춰줄 상대를 만난다면 그나마 편안한 연애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ENFP가 좀 감정 기복이 있다 보니까 네.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래서 그 연애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누구한테 맞춘다라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그냥 대쉬. 맞아요. 대쉬. 그래서 이 사람이 나하고 맞다. 그럼 거기에 그냥 올인하시면 돼요. 아, 너무 빠르게 올인하지 말고 금사빠는. 아니면 뭐 빠르다 괜찮아요? 안 빠르다는 솔직히 제가 따질 부분은 아니고 나중에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긴 선택을 할 것이냐 짧은 선택을 할 것이냐 이 부분만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아 네. 네네. 연애. 네. 자 그럼 우리 공부로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선생님 여기서 어떤 공부를 좀 할까요? 애들이 피니까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계획에 대한 뭐 이렇게 시간적인 계획 이런 것들이 좀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너무 필요하죠. 네. 내가 이제 전문가가 돼.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네. P의 공통점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F가 붙은 FP의 공통점이고 네. 세 번째는 또 N 더하기 F 더하기 P의 공통점이고 네. ENFP까지 더 붙으면 장난 아니죠. ENFP들이 보면 자 E 같은 경우 외부적 에너지 많이 받는다 그랬죠. 네. 혼자보다는 함께해도 좋아해요. 네. 그러다 보니 공부 같은 경우를
함께 하죠. 어. 그래서 만약에 ENFP가 공부하겠다 마음 먹자마자 뭐 하냐면요, 같이 공부할 애들한테 전화를 해요. 네. 그래 독서실 가자. 어. 이해하셨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함께 있다 보면 결국은 다섯 명이 모였을 때 다섯 명 성향이 다르잖아요. 네. 한 30분 있다가 갑자기 야 커피 한잔 하고 우리 네. 공부하자. 우리 또 나가요. 그건 안 돼. 아 그러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제가 우리 ENFP한테는 네. 그래 친구랑 함께 공부하는 건 좋아요. 네. 다만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건 같은 ENFP와 함께 도서관 가지 마세요. 가급적은 제일 T 어때요? T와 가는 거? 아니요. 이 T 같은 경우는 네. 상처 받을 수도 있어요. 아~ 제일 좋은 건 학습 인지능력이 제일 강한 사람들이 보면 MBTI로 봤을 때는 네. IT가 제일 가까워요. 아~ IT는 정말 똑똑해요. 아~ 집중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하고 해야 하는 건 죽어도 해야 돼요. 아~ 그게 집중력이 강한 천재들의 특징과 비슷한 거예요. 아~ 그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IT는 상대한테 상처 줄 얘기 잘 안 해요. ET가 좀 그래요? ET는 말하기 좋아하는데 논리적이잖아요. 아, 우리 조교 중에 ET. 아, 세요. 네, 세네요. 딱 우리 네. 조교들 목록을 여기다 다 붙여왔어요. 그래서 아, 생각 안 나면 누구누구. 네. 그래서 일단 함께 가는 거는 소수와 함께 가는 게 좋고 같은 성향과 같이 가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으며 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 ENFP 친구들은요 계획을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이제 작심 3일이라고 해서 3일을 갈지 하루를 못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애들은 며칠 단위로 하는 게 가장 괜찮을까요? 일단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왜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F하고 P가 들어간 사람들이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 특징이 하나 있거든요. 특히 더하기 N에 붙은 친구들이 NFP가 네. 시험에 대한 불안이라는 감정을 자주 느껴요. 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뭐냐면 예측 불가죠. 네. 예측 불가라는데 내가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5월 모의고사 일관적인 내 시험 점수가 나왔더라면요. 네. 불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NFP 들어왔던 사람들의 특징은요. 시험 점수가 들쭉날쭉이에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왜? 지 좋아하는 것만 공부해요. 아 근데 쌤, 지 좋아하는 거 공부하는 게 다 대부분의 사람 성향 아닐까요? 아 그렇진 않아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뭐냐면 FP가 두 개 붙잖아요. 네. FP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해요.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자 예를 들어서 쌤 원래 대기 어디셨죠? 원래 대기요? 대구! 대구잖아요. 네, 대구. 한 번씩 서울에서 대구. 목적지가 있죠. 네. 대구에는 애기도 있죠. 네. 정말 목적지가 있죠. 네. 그래서 서울에서 대구 그냥 가죠. 네. 근데 만약에 대구라는 어떤 정확한 명칭, 그 지정된 내가 지금 목적이 없잖아요. 네. 그럼 서울 가다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저기 너무 예쁘다. 저기 갔다 가야지. 할 수 있어. 그게 목적 없는 거잖아요. 계획이 없으면. 목적, 목표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방향이 틀어지고 바뀌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은 무조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계획하기 전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가를 더 생각을 해주는 것도 좋겠네요. 이게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 복잡하긴 한데 이거예요. 자, 내가 이과죠. 이과면 기본적으로 표준 점수가 수학이 높잖아요. 네. 그러면 수학이 더 중요하죠. 수학이 네. 중요한데 내가 국어를 공부했을 때 F에 들어간 애들이 공부할 때 어떤 것에 좀 초점을 맞추냐면 공부했다는 성취감에 만족감에 의한 공부를 많이 해요. 맞아. 그래서 맞아. 내가 지금 현재 국어는 이미 1등급인데 네. 수학이 중요한 이과고 수학은 현재 3등급이에요. 그럼 내가 수학을 더 많이 풀어야 되는데 수학하다 답답하죠. 계속 성취감을 맛보지 못하고 에너지가 마이너스 되다 보니까 짜증이 나죠. 맞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1등급인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하죠. 맞아. 계획이 없으면. 국어 공부하는데 나중에 또 문제가 뭐냐면 실제 국어를 6시간 공부하고 수학을 1시간 공부했는데 내 시작은 수학을 공부하려고 했던 의도가 컸기 때문에 맞아요. 수학 공부했다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시험 치기 전에 네. 수학 공부 열심히 했다는 착각 속에 있다 보니 그 착각에서 만들어진 바로 기대 심리. 네. 내 시험 수학 시험에 대한 점수가 상향되죠. 네. 자, 예를 들어 수학 10시간 공부하고 80점 나와요. 이게 맞죠? 네. 근데 나는 90점을 기대합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80점이 나오면 와 나 진짜 10시간 공부하면 80점 나왔구나 만족할 것 같아요? 아니면 마이너스 10점을 생각할 것 같아요? 완전 만족을 안 하겠죠? 그럼 결국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더욱더 그 과목을 멀리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중요하다라는 거. 네. 그러면 무조건. 계획 아주 중요한데 쌤 우리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썼으니까 이제 인프피 하면서 엔프피를 함께 이야기하는 건 어떨까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우리 네. 작별 인사 해볼까요? 어떻게 했죠? 빠이 하나 둘 셋 빠이